요란한 소리를 내며 밤톨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. 순식간에 하얀 우박들이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. 탁구 담아만 한 게 급작스레 막 한 30분 동안 계속 막 쏟아져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밤사이 쏟아진 우박에 너른 배추밭이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. 구멍이 뚫려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배춧잎은 상품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. 11월 초부터 출하해야 되는데 출하가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정도면 소비자분들이 안 사실 것 같아요. 사과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갑작스런 우박에 사과는 움푹 파이고 구멍이 났습니다. 바닥에는 떨어진 사과가 나뒹굽니다. 이 농장은 수확을 고작 이틀 앞두고 있었는데요. 밤톨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처럼 찢기고 멍들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성한 게 없죠. 성한 게 어디 있어요. 아이고, 하나에도 뭐 열 번도 냉기 두드려 맞았는데. 어제 저녁 6시를 전후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지름 1에서 3cm의 우박이 전국 곳곳에 몰아쳤습니다. 특히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등 수도권과 제천, 단양 등 충북 북부, 강원, 경북 북부 6개 시군에서 사과나 배추가 우박에 찍히고 멍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기습적인 우박 피해로 풍년 수확을 기대했던 농심마저 갈갈이 찢기고 구멍이 났습니다. CJB 이윤영입니다.